특별한 영매랑 동업합시다. 작작 좀 해요. 나 영매 그런 거 아니니까. 너야말로 거짓말 그만해. 영매로 태어났으면 이런 일 어렸을 때부터 흔했을 텐데. My heart is weak. 서기꾼, 너 영매였어? 어머님 생각나서 도와준 거잖아요. 이번에도 그때처럼 방법을 찾아보면.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. 사장님은 어떤 사람인데요? 이제 없어.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든 말든 집 팔아주고 수술에만 챙기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? 그래서 무슨 기억이 들어오던 다 잊어버렸어. 예상했던 거죠.